채널 I. 먼저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표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스터 피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 정우현 전 회장님은 이미 구속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어떤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사회적 문제로 막 비화가 되자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이 법률에 의거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 차례 지금까지 무리가 좀 있었어요. 슈퍼 갑질의 사례로 한 번은 이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써 1년여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리를 입히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구속이었는데요. 그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알려졌던 걸 말씀드리면 제일 심각했던 게 치즈 통행세라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미스터 피자 본사가 있고 본사가 제공하는 식재료로 가맹점들이 그 레시피에 맞게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 치즈가 제일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렇죠. 도우라고 하는 빵이 있고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를 직거래해도 되는데 중간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치즈의 가격이 더 비싸게 되도록 만들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결국은 착취를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전형적인 수법이. 네, 또 유령 직원들을 막 만들어서 급여가 나간 것 같지만 그 돈은 회장의 주머니로 in my pocket.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이제 범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주들에게 계속 이제 어떤 압박을 주니까 가맹점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맹점을 탈퇴하고 나와서 피자 연합이라는 일종의 이제 연맹 피자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데 탈퇴한 가맹점주 집 앞에 미스터 피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피자 가격도 싸게 팔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자 가게에는 없는 치킨도 파는데 1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주고 그러니까 여기 싸다 치킨도 준대 그러고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앞에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좀 비겁하고 이죠 비열하고 정말 좀 치졸한 작전들을 펴거든요.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또 한 분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수년째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 이제 법에 심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고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 게 이 윤지검장이 무슨 저 정치 검찰 역할을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상당히 그 맥락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피자회사 오너를 잡아넣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관심이 커졌잖아요. 네, 내용 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울분이 치솟는데 그러니까 검찰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분노가 치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사례를 듣다 보면은 진짜 좀 황당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인간인가 싶은데 그 기자회견 할 때를 보면 그냥 뭐 서름이 복받치는 듯한 그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 눈물을 보면서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 아니, 서름이 복받치죠. 왜 서름이 안 복받치겠어요? 들킨 거에 대해서. 들켜서 억울해서 서름이 복받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한 방에 무너지구나. 서름이 복받치고 그런 사람들은 별짓 다 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만 왜 나만 걸리지? 이런 그렇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 친구 저 사업하는 놈도 갑질하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맞아 이렇게. 맞아. 겉모습은 멀쩡하시던데 참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뭐 치즈 통행세다 무슨 그런 갑질 이외에도 또 이 물리적인 또 갑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갑질은 어떤 거예요? 물리적인 갑질이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갑질을 하는데 근데 이 폭행을 해서요. 이 사람이 작년에 폭행했잖아요. 미스터 피자. 그러니까 경비원 폭행한 걸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불매운동을 했어요. 사람 불매운동에서 점포가 60군데가 60여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1억이고 2억이고 투자해서 했는데 폐업당한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하락했죠. 맞아요. 가맹주들은 무슨 죄야? 맞아요. 본사에서 회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매출이 30% 40% 뭐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한 30% 정도 매출 감소하니까 울상이라고 그럽니다. 가맹업주들이요.
아니 근데 이제 모든 사안은 이제 뒤집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악인이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이야. 아니 보통보다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미스터 피자 정도의 이제 회사를 일군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미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거나 무슨 머리가 좋거나 또는 뭐 하여간 그 굉장히 주변 사람을 쫙 끌고 가는 리더십이거나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정도는 해요. 대개는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단계 이후의 문제가 되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 엄청난 일들이 딱딱 생길 때 그 이후의 행태 그리고 욕망이 더 생겼을 때 가령 이윤율을 뭐 한 5%쯤 받는데 이걸 8%는 돼야 내가 내 한 만큼의 가치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무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현 회장의 그 사람 개인의 일탈적 태도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가. 일단 경비원 폭행 같은 것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정도 어느 위치가 되면 좀 하급직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인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굽실굽실하고 돈만 주면 뭐든지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정우현 회장의 사건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 정우현 개인을 내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악인이 거기에 맞는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게 아니고 혹시 다 우리 사회에 어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어디라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김갑수 씨가 말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 현대 왕 회장도 그냥 조인트 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직원마다 조금만 수틀리면 그 워커발로 조인트 얼마나 그거 아픈데 조인트 안 맞아봤죠? 안 맞아봤죠. 무지무지 아파요. 그리고 발딱 일어나고 또 까고. 니킥 같다는 거예요? 그 구두발로 이 무릎 밑에 정강이를 치는 거예요. 수시로 쳤다 이거 아니에요? 아픈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꼼짝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저 김갑수 씨 말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훌륭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는 뭔 일을 척척척척 하는데 맞아. 직원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손부터 거지. 주먹부터 나온다든가 욕이 나온다든가 왜냐면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내가 봉급으로 너 한 달에 200이고 300이고 500이고 주는데 왜 못해? 욕이 그냥 자동빵으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보태면 네. 오너가 자기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쓰는 게 100이면 그 직원은 그쵸. 거의 다 20 아니면 30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중에 과잉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오너는 자기 수준만큼의 이 열성을 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갭인데, 정우현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객관화 시켜놓고 봐도 이 사람은 혼 좀 놔야 될 사람이다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도 이 사태는 초심을 잃어서 그럴 거예요. 처음엔 참 그냥 맨 땅에서 일으켰을 건데, 사업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초심을 잃는 게 큰 문제다. 채널 I.